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 전문적인 단어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그거를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하면서요 요약을 계속 하면서 넘어갈게요. 시간 전략으로 제가 The Goddess Movement in the West, Goddess Movement 여신 운동이죠. In the West in 19th century. These are the two major figur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19세기에 여신 운동의 씨앗을 준 사람이 이 두 사람 이름인데 책 이름도 적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요. 그리고 아주 막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요, Woman, Church and State. 아시죠? 그리고 엘리자벳 케이디 스탠턴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출신인데 바이블을 여성의 시각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저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하고 70년대가 되잖아요. The second wave feminist. The first, 처음에 19세기에 일어났던 분들은 first wave feminist, 그죠? 그때 되면 막 여성이 참정권,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제2의 여성주의 운동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Mary Daly, this is very, very important feminist philosopher. 저의 여성주의 철학의 스승이십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분의 책을 두 권 번역하고 다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책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어요. Beyond God the Father 있잖아요. 보이죠? 첫 번째 책. 예, 여기 왼쪽에. 저 책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그래서 저 사상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아주 큰 도전을 받습니다. 막 저거보다 여태까지 나온 사상 중에서 여성주의 사상 중에서 저거보다 더 막강한 사상은 없습니다. 근데 저분 자신도 저 앞에서 봤던 마틸다 조슬린 게이지 있잖아요. Women, Church and State를 쓴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거를 번역했고요. 저분은 이제 넘겨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넘어오지 않으면은요 여신 문화는 안 보여요. 영국.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부장 종교라고 그러는데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게 서양에서는 그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메리 데일리세요. 문을 열어줬고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신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저분은 살아 계실 때는 여신으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혼자 가야 했죠. 제 스승님인데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길을 간 거고요. 또 주요한 인물은요, 네오미 골든버그라는 저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여성 학자예요. 저분은 Changing of the Gods, Feminism and the End of Traditional Religions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을 막 바꿔버리는 거야. 이제는 신 자체를 그러면 이제 유대교의 전통 가르침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죠. 신학 어떻게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제가 중요한 책만 썼습니다. 리타 그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Buddhism after patriarchy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일부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에서요. 그러면은 기독교라든지 뭐 유대교 이런 것을 넘어가면 뭐랄까 종교의 뭐라 그러죠? 종교의 공허, 종교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통통 비게 되잖아요. 그것만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요 불교로 옵니다. 불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와 특히 유대교 사람들이 불교로 많이 와서 불교 여성 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책 표지를 했는데 전 공전되어 바버라 모라는 사람이 그 글을 쓴 사람이고 모니카 수라는 사람은 이제 아티스트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저 책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제가 한국에서 마고 설화를 많이 수집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도지하고 한 단극이 말고도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야기들을. 근데 저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서 예를 들면 돌멘은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고인돌. 고인돌 같은 것도요. 고인돌이 그냥 우연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영감 중에 하나는요. 서양에도 고인돌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바브라 모가 얘기하기를 새벽녘에 거기서 이제 전례를 합니다. 특정한 아주 그 신성한 날이겠죠. 전례를 하다가 새벽에 햇볕을 봤잖아요. 햇볕에서 나오는 그럼 그 돌에서 얼트라 사운드 초음파죠. 얼트라 사운드 그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얼트라 사운드는 보통 뭐 우리가 알기로 그 엄마 몸에 있을 때 태아를 보는 그걸 그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 다 둘러서 춤을 추고 뭐 노래하고 그러는 왔을 때 그 상상이 돼요. 이 우리의 그 육체를 뚫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어떤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런 영감을 저런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클래식한 여성 운동의 여성 여신 운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요, 오케이. Let's go next. 제가 많아요. 이거 열심히 해도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은 마리아 김부타스. See? I included Maria Kimbutas. Maria Kimbutas was a Lithuanian-American archaeologist and anthropologist. 리투아니아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UCLA에서 고고학을 하셨고 또 인류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Southeast, 그러니까 남동쪽에 있는 유럽 있잖아. 유럽 남동쪽에서 고고학을 했더니 거기에 여신 상이 대거, 글쎄, 10,000, 그러니까 만 개 이상의 그 피겨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 기록은 없는 거죠? They don't have historical records. They don't, but archaeology. So she constructed the history of old Europe. So she was so influential to the European women who joined the goddess movement. 그래서 유럽에서요 여신을 찾고 연구하는 사람의 대모격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도요 굉장히 많이 진도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성서를 봤을 때 네, 이 서양의 언어는 참 불편한 언어예요. 이원적으로 she 아니면 he예요. 그죠? 사람인 경우에 it라고 할 수가 없어요. she. 그래서 모든 거를 갖다가 he에서 she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 신을 말할 때야.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그런 것. 근데 이제 근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언어 자체만 신학 자체를 새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캐롤 피 크리스트, 패트리시아 모넨. 제 이름을 저기다 쓴 이유는요. 저는 아주 밑에 사람인데 제가 그 뭐랄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막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런 학위를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해야 돼요. 저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갖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학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열에 속합니다. 학위로 하면은.